해남 땅끝까지 고속도로가 뚫린다면 어떨까요? 광주 완도고속도로는 광주에서 나주와 강진을 거쳐 해남과 완도를 잇는 총 연장 88km 노선입니다. 광주 완도고속도로는 크게 2단계로 나눠 진행 중입니다. 먼저 1단계 구간은 광주에서 강진 노선입니다. 광주 강진고속도로는 광주 서구 벽진동에서 대촌과 나주를 지나 금정과 동영암 나들목을 통과해 강진 성정까지 51km 노선입니다. 총 사업비 1조 7,718억 원이 투입돼 오는 2026년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2단계 구간은 강진 성전에서 완도 접경 지역인 해남 남창까지로 총 연장 38.9km 노선입니다. 해남까지 이어지는 노선은 지난 2023년 8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돼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올해 안에 예타 통과가 완료되면 2028년 착공에 들어가 2034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광주부터 강진, 완도까지 광주 완도 고속도로 모든 구간이 뚫리면 이동시간은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광주에서 완도까지 이동시간이 현재 2시간 10분에서 무려 1시간이나 단축돼 1시간 10분이면 이동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해남군에서는 땅끝까지 연장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해남군은 해남 남창에서 끝나는 고속도로를 땅끝 구간까지 14.4km 연장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모든 도로가 연결되면 광주에서 나주와 영암, 강진과 장흥은 물론 해남군과 완도군의 접근성이 개선되고 수도권에서도 광주를 지나 해남까지 빠르게 오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남 남부권 주민의 숙원 사업인 광주완도 고속도로 이미 착공에 들어간 광주 강진 구간에 이어 강진에서 해남 구간이 낮은 경제성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국토개발 소식. 지금까지 광주완도 고속도로 노선 계획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영상 공유는 무료입니다. 귀한 시간,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